제주 올레 첫 자매길인 일본 규슈에서 올레 걷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해제되고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시점에 규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올레 걷기 축제를 연 겁니다. 2012년 첫 규슈 올레 코스가 개장한 지 11년 만에 열린 축제였는데요. 현장에 김석범 고문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규슈 올레의 첫 출발지인 다케오역 광장입니다. 올레 코스가 있는 큐슈의 지자체가 모인 큐슈 올레 인정지역 협의회와 큐슈 관광 추진기구가 처음으로 큐슈 올레 걷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 2012년 2월 큐슈에서 처음 개장한 올레길인 다케오 코스에서 진행됐으며 일본 참가자들과 한국에서 건너간 올레 탐방객 등 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한 큐슈 올레 선정 지역 협의회는 제주처럼 큐슈 올레 걷기 축제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큐슈를 찾았으면 한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友好 관계를 結ぶ 架け橋になっております. そして、韓国からもまた日本の方々も毎年毎年たくさんの人たちが参加していただいて 九州のいろんなウルレ コース 楽しんでいただいております. JR 다케오 온천역에서 시작하여 다케오 온천 누문에 이르는 14.5km의 다케오 코스는 2012년 처음으로 생긴 올레길입니다. 오래된 온천 마을인 다케오 시내를 출발해 아늑한 주택가를 걸어 신사에 도착하면 수령 3000년의 오래된 농나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신목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느낌만으로도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케오 시립도서관은 카페와 서점, 도서관이 함께 들어서 경영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으로 코엑스 도서관이 벤치마킹한 곳입니다. 온천 마을답게 400년이 넘는 다양한 온천과 천연 자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이 다케오 코스의 특징입니다. 큐슈 올레는 2012년 다케오 코스를 시작으로 오코분고 코스, 아마쿠사 이와지마 코스, 이부스키 가이온 코스 등 그동안 모두 23개 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큐슈 올레 방문자도 꾸준히 늘어 2021년까지 누적 방문자 수가 53만 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큐슈 올레는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특히 올레에 익숙한 한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코스를 개발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큐슈 올레를 찾은 탐방객 가운데 전체 60%가 한국인이 이 큐슈 올레를 걸었습니다. 다만 23개 코스 가운데 5개 코스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큐슈 올레는 지역에 있는 그대로의 풍경이 관광 자원이 되고 길을 만들면서 지역에 새로운 명소도 생겼습니다. 또 제주와 규슈 간 민간 분야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류가 이어지면서 양 지역의 연대를 강화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가현 다케오시에서 KCTV 뉴스 김석범입니다.